자 이제 바로 새로 생긴 핫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하게 생긴 핫플레이스.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어디예요? 짜잔! 아, 어디예요? 그랜드 월드입니다. 아울렛? 우와! 우와. 이거 약간 베네치아 느낌 아니에요? 복합 쇼핑몰 같은 개념인데. 아, 그러네. 아, 베네치아 같은. 대기업이 투자 제대로 하네요, 진짜. 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와. 우와! 어머, 어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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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와. 여기가 베트남 맞아요? 와. 또 그랜드월드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베트남의 올드타운입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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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저 이런 거에 영감 얻거든요. 와. 네,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키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저는. 그죠? 네 진짜 누구랑? 저는 가야 돼요. 아이키를 위해서. 누구랑요? 저랑요. 둘이서? 네. 저는 근데 저런 데 가면 저도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르는데. 저는 제가 카메라 드릴게요. 네? 제가 카메라 드릴게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옷이 있더라고요. 와. 옷이 이제 30분당 얼마인지. 아 요즘 핫한. 아, 잘 어울리신다. 아, 너무 예쁘잖아. 약간 우리 삼청동에 한복 입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대학생들이래요. 어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올드타운 옛날 거리를 걸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약간 베네치아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여러분 일단은 곤돌라를 탈 건데요. 20만 동이고요. 혼자서는 못 타고 이제 4인까지. 가만. 와 대박인데 원래 4명이서 타는 건데 손님이 없어서 혼자 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좋지. 그것 또한 추억이죠. 네. 와 진짜 너무 좋은데? 무슨 동화마을 온 것 같아. 오 예쁘다. 아, 세상에 너무 가고 싶다. 갈래요? 아, 너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갈 수 있어. 응, 진짜 가고 작가님, 싶어요. 한 명 잡았어요. 작가님! 한 명 잡았습니다. 하나인데, 둘 갈 수도 있어. 어. 네. 어, 네. 어, 뭐지, 뭐지? 굿잡. 어, 점심 먹으러 가야지. 크랩하우스.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해산 한번 부셔야죠. 머리 좋네. 이건 뭐, 보나마나 맛있는 것이 무조건 크랩인데. 예쁘다. MZ들이 좋아하는 느낌. 오케이, 됐습니다. 어. 이분은 잘 드셔, 맥주. 아, 아 잘 먹어. 잘 먹어.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원샷 못 때려요. 못 때려요. 한 맥주구나. 아, 싸이고. 와. 배고파. 현기증 나. 아, 왜 이렇게 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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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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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0원에 저 정도면 진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저 불에 자르고. 네, 그렇지. 어, 손질도 해주시고. 네. 어허. 아우. 와. 이렇게 다 까주셨어요, 이렇게 게를. 먹기 좋게. 아. 와. 아. 어, 아니, 이거 무조건 맛있다, 그러면. 바다잖아.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여기 새우가 그렇게 탱탱하니 맛있더라고요. 짜잔. 새우. 탱탱해 보인다. 땡땡해, 땡땡해. 와. 아. 진짜 아니고 진짜 잘 먹어. 쫄깃하고 탱탱하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 게 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 몰라 나 몰라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한번 열어줘야지. 문 한번 열어줘야 돼. 치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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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모니카. 야 엄청 들었어. 한끼 들었어. 와 하니 씨 진짜 잘 드신다. 잘 드시네. 아 그렇지. 어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그치, 그치. 저 안에 콩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와, 통째로 먹는다고? 와감와감 먹어야지. 야, 아, 너무 좋다. 뭐? 너무 웃긴다. 빵빵빵.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반미 빵 줬죠? 이거를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 소스. 소스. 적셔서. 소스. 적셔서. 먹고. 와, 저기 모닝글로리도 있고. 거기에 저기 새우 좀 넣어주세요. 새우 좀 거기다 넣어줘요. 해산물 요리는 꼭 반미를 찍어 드셔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와, 이야, 대단하시다. 아, 배부르다. 밥도 먹었겠다. 이제 좀 산책 좀 해야죠. 여기서 2분 거리. 그새 또 핫플레이스가 있지 말입니다. 폭폭 야시장입니다. 아. 베트남은 야시장이죠. 아, 이런 데 가야 돼요. 베트남은 야시장이죠. 해산물이 되게 싱싱해요. 해산물 요리나 상품을 되게 많이 팔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배가 안 불렀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땅콩. 안녕하세요. 땅콩 아니 다섯 개 주고 서비스 땅콩 한국어 잘해 아 한국어 배치가 돼 있어 언니 다섯 개 와 한국 분들 진짜 많이 오시나 보다 그럼요 와 여기 해산물 봐 와 진짜 푸짐해 진짜 맛있겠다 골뱅이 껌이니까 뭐 해산물이 와. 그냥 널려 있네요 그냥 부채 새우래요. 그래도 좀 뭔가 몇 개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랑 홍게. 와. 가리비. 진짜 저렴하다. 5,800원이에요. 일곱 개. 바로 또 요리도 해주시는 날. 그 파기름이 나와가지고 파기름 일단 비린내 안 나고 그냥 맛있어 가리비도 신선하다 보니까 다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안에 무슨 땅콩이랑 파랑 들어있는데 아, 안에 껍질을 이렇게 긁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달다? 아 잘 먹어서 좋다 진짜 이거 맛있다 망고 철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SNS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쫙 납작하게 해가지고. 라라라라 네.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다. 대패 삼겹살처럼 이렇게 네, 밀어줘요. 그렇게. 난 왜 이렇게 물리지? 아. SNS 좀 해요. 아. 먹어볼게요. 3만동입니다. 1,500원. 망고가 진짜 생망고를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망고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망고. 아쉽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곳 외에도 갈 곳이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고 재미있는 여행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아니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대단한데요? 진짜. 그리고 왜 다른 데서 막 고생고생하고 막 이것저것 막 사고 막 바쁘고 이러다 보면 집에 오면 와, 이게 집이지. 맞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이 최고지가 않나. 맞아. 또 가고 싶다. 거기 또 가야 되는데. 아, 맞아. 스케줄표 또 보게 되는 거야. 맞아. 오늘 이 호캉스 다시 갈지도 호캉스 특집은 그런 호캉스였던 거야.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 즐거운 상상, 채널 S.